3세트 남자 단식 경기에 조재호, 하베르 팔라선 선수와의 이번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1라운드 맞대결에서는 팔라선이 조재호 선수에게 15대 3으로 승리했습니다. 3세트 남자 단식 15점 경기로 열립니다. 먼저 조재호 선수의 초구. 좀 밀렸어요. 길게 빠져나가네요. 1세트에서 조재호 선수가 바로 3쿠션으로 깨끗하게 성공을 했었는데요. 네, 조재호 선수도 지금 팀 성적이 2라운드에 좋지 못하면서 좀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초구 이번에는 길게 나갑니다. 네, 지금도 좀 빨리 밀렸어요, 내공이. 그렇다는 건 좀 배팅이 좀 덜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 2라운드 단식에서는 4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팔라손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네, 더블 쿠션. 자, 지금도 조금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오, 빠르게 공격을 시도했었는데 네. 성공하지 못하는 팔라손. 팔라손 선수는 단식에서 2승 3패를 2라운드 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넣치기를 시도할 것 같고요. 부드럽게 뱅크샷. 네. 들어갑니다. 뱅크샷으로 출발하는 3세트 조재호. 네, 수구가 쿠션에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각도가 쉽지는 않았거든요. 예. 조재호 선수가 정말 잘 잡아냈네요. 조재호 선수가 이제 3세트에 많이 출전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돌려놓습니다. 성공. 주로 2라운드 때는 이제 마미컴 선수가 나와서 마미컴 선수가 4승 2패를 기록했거든요. 네. 항상 한창 잘 나갈 때는 조재호 선수가 예. 1세트, 3세트를 좀 맡아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마민감 선수가 네. 3세트에서 4연승을 달렸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조재호 선수는 이제 5세트라든지 네. 이런 그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도 옆돌리기 대전이고요. 자, 여기서 좀씩 짧아져야 돼요. 옵니다. 네. 방향 좋습니다. 대패전 성공하는 조재호. 연속 4점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대회전으로 득점 성공하는 조재호. 네, 지금은 직접 세워서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조재호 선수의 세워치기 방향 좋습니다. 크게 들어가네요. 하이런 5점을 터뜨리고 있는 조재호 선수의 3세트. 정말 득점이 나올 때는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선수거든요. 맞아요. 템포도 빠르고 네. 정확도는 더 높아져 가고요.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상대 선수들은 갑자기 이제 이 선수의 흐름에 말리게 되는 거죠. 멍해집니다. 계속 갑니다. 조재호 선수의 공격입니다. 네, 빗겨치기고요. 빗겨치기. 정확합니다. 조재호 선수의 타임이 시작됐군요. 네. 일단 정말 당구를 편하게 치는 선수 중에 하나예요. 예. 물론 본인은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치겠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게 치는 선수죠. 6대0 앞서가고 있는 조재호 선수의 공격. 뒤돌리기로 계속 이어갑니다. 쉽게 쉽게 득점을 하고 있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이번엔 조금 고민하면서 네, 지금 빨간 공 네. 오른쪽으로 비껴치기가 있는데 비껴치기를 시도하지 않고 노란 공 오른쪽으로 앞돌리기를 짧게 퍼쿠션으로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한 조재호 선수입니다. 앞돌리기 짧게 공격하면서 맞았습니다. 네. 조재호 선수의 득점이 빠르게 8득점. 네, 지금도 빨간 공 오른쪽 틈 사이가 굉장히 좀 신경 쓰이는 틈이거든요. 네, 정확하게
잡아내면서 득점에 성공을 시킵니다. 자, 강력하게. 오, 네. 좋아요. 조문각. 자, 템포가 조금 더 빨라졌죠. 네. 뒤돌리기 성공하면서 9대 0까지 점 차이를 벌려놓고 있습니다. 이 팔라손의 추격을 미리 끊겠다. 네. 그러면서 먼저 치고 나가는 조조 선수입니다. 네, 지금도 상단 당점으로 내공이 좀 나가지 못하게 잘 밀어놨고요. 예. 자, 팔라손이 좀 깨어나기 전에 네. 조조 선수가 빠르게 달아납니다. 네, 지금 옆돌리기를 짧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옆돌리기로 오 들어가네요. 지금 자, 네. 근데 지금 조조 선수는 빠졌다라고 좀 생각했는데 지금 장쿠션 쪽에서 좀 튀어 오르면서 득점에 성공을 시켰어요. 옆돌리기 짧게. 네. 빠진 줄 알았어요. 예. 오, 깜짝 놀라는 조조 선수입니다. 미안하다고 손짓을 하면서 다음 공격 이어갑니다. 벌써 10점째. 자, 넣어치기를. 자, 각도가 뱅크샷. 괜찮은데요. 야. 뱅크샷까지 터트리면서 12점. 심상치 않습니다. 네, 지금은 걸어치기를 좀 시도하는 걸로 보입니다. 연속 12점. 자, 지금 이번에도 네, 들어갑니다. 네. 연속 뱅크샷. 야, 김민환 선수 너무 즐거워합니다. 팔라손 선수 한 번 실수한 이후에 예. 지금 14점을 쳐냈어요. 한 번의 실수가 세트를 저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던 조재호 선수가 이제 왔네요. 지금 예. 2라운드가 끝났거든요. 아, 2라운드 끝날 때 조재호 선수가 이 흐름을 찾아가는군요. 네. 자, 지금도 리버스를 선택했어요. 마무리. 네, 조금 모자라요. 리버스는 빗나갑니다. 14점에서 멈춰서는 조재호. 한 큐에 끝내지는 못했군요. 하지만 14점까지 연속 득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14대 0. 일단 팔라손으로서는 좀 부담이 되는 뭐 스코어이긴 합니다만 본인의 흐름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횡단을 치는 것 같습니다. 횡단샷. 네. 휘어지면서 접근해 가는데요. 살짝 빗나갑니다. 팔라손이 이 공의 변화를 주면서 횡단을 시도했었는데 네. 아깝게 빗나가네요. 상대는 1점 남아있습니다. 조재호. 아,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는 정수빈 선수와 김민아 선수입니다. 리더가 이렇게까지 해주면 팀원들은 부담이 없거든요. 지금 뭔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밀어치기로 한번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자, 굴곡을 한번 만들어냈었는데요. 네. 자, 이 휘어지는 그 각도가 상당히 예리했습니다만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아, 팔라손 선수가 정말 배치가 어렵네요. 예. 팔라손이 0점이다.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뭐 3이닝째인데요. 그러니까요. 3이닝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팔라손 선수도 심오한 공격 나옵니다. 더블 쿠션 뱅크샷. 네. 안 들어갑니다. 상당히 어렵군요. 팔라손 선수의 공격. 네, 지금도 단단장 여기서 좀 얇게 걸렸어야 되는데. 네. 자, 그것까지 조절하기가 쉽지 않았던 매치였어요. 그럼요. 14대 0. 4이닝에 이제 3이닝까지가 14대 0. 1점 남아있는 조재호 선수. 마무리는 뱅크샷으로. 뱅크샷 네. 마무리 성공입니다. 15대 0으로 3세트 완승을 거두는 NH 농협카드입니다.